여기 지금 경유가 엄청나게 지금 묻어있죠. 하체 소음 때문에 좋아했는데 우연히 발견하게 된 거라 다시 이런 작업이 반복이 된다면 그냥 교환해버리는 게 속 편한 거라는 거지. 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장용석입니다. F36 420D 디젤. 지금 이제 하체 소음 때문에 저희 매장에 입고가 됐고 하부 쪽을 보니까 오히려 누유가 진행이 돼 있는 게 있어서 상부를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여기에 기름이 특이하게 흑기매니플도 이쪽 자리에 묻어 있어요. 보통 여기에 묻어 있으려면 이쪽 가스켓이 터지면 터보에서 올라오는 압축 공기가 일로 터지는 경우는 있는데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 이쪽에도 지금 기름기가 좀 있고 차체 이쪽 벽 쪽에 요 시즈박스 이 밑에 부분에 기름이 상당히 고여 있는 게 보이고요. 지금 엔진은 요 모델이 지금 B47 엔진이 올라가거든요. N47 모델에 개량형 엔진이 올라가 있고. 보자, 요 밑으로 되게 많이 샜네. 차 뜰 수 있나? 와, 오늘은 눈이 와가지고 바닥이 아주 난장판이라 에폭시 바닥은 비가 오면 넘어지기가 너무 좋아요. 작업장에 사실 작업자 이외에 들어오면 안 돼요. 넘어지면 큰일 나니까. 고드름이 맺힌대 저기. 밖에서 일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참고로 실내는 따뜻해요. 와, 여기에 굉장히 많이 누유가 보여요. 근데 이게 엔진 오일 같지가 않고 되게 맑아요. 이런 오일 종류는 경유 아니면 브레이크 액이죠. 근데 브레이크 액이면 이 정도가 샜으면 경고등이 이미 떴을 거고 경유가 샜다 그러면 연비가 좀 떨어졌을 텐데 이 정도 센 걸로 차주가 느끼기는 어렵겠죠. 특별한 경고등이나 차량의 그런 어떤 누유로 인한 어떤 특별한 증상은 없었어요. 그냥 하체 소음을 찾으려고 저희가 점검하던 중에 이게 보인 거예요. 사이드 케이블 왜 저렇게 누울지? 여기 그 연료 탱크 중간에 브라켓이 들어가는데 빠진다. 브라켓이 오래되면 아, 저 떨어졌네. 이게 덜컹하면 이게 목탁 치는 소리처럼 뒤에서 딱딱딱딱 여기도 딱딱딱 이렇게 나요. 하프트는 회전하는 회전체니까 다 있는 상태에서 회전체가 회전을 하면 쇽 하면서 났다 안 났다 할 수 있죠. 닿으면은 나고 안 닿으면 안 나고. 다른 데서 디퍼렌셜 나갔다고 얘기를 했대요. 디퍼렌셜을 갈고 이걸 고정해주면 돼요. 소음 때문에 방문하셨지만 이건 또 의외로 간단한 문제였어요. 물론 찾는 건 쉽지 않지만 항상 이 결과물을 아는 거는 되게 쉽거든요. 결과물을 알아내고 난 다음에 뭐 고정만 하면 되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업이고 알아내는 게 사실 어렵죠. 일단 어쨌든 뭐 수리 자체는 이거는 별거 없는데 시운전 되게 많이 했어요. 이런 하체 소음은 참고로 정비 업체에서 왜 이렇게 시간을 많이 잡고 하냐면 한번 시운전을 하고 소리를 들어보고 들어와서 또 확인하고 또 다시 시운전하고 그걸 반복하다 보면 때로는 저런 간단한 소음을 찾는데 하루나 이틀씩 소요되는 경우가 있어요. 케이블 고정했습니다 하고 진단비 얼마 주십시오 하면 거기에 이제 꼭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들도 가끔 있죠. 일단 저거는 큰 문제가 아니고 요 지금 여기 샜던 기름 지금 여기에 이슈 커버 컴퓨터를 고정하는 저 박스 아래쪽에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에 기름이 되게 많이 고여 있어요. 엔진 컴퓨터에는 기름이 들어갈 리가 없잖아요. 엔진 컴퓨터를 한번 내려서 열어볼게요. 보통의 경우는 엔진 컴퓨터 쪽에 기름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배선을 타고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엔진 오일이 되는 경우가 있고 지금처럼 연료인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연료인 것 같거든요. 연료라면 연료 라인에 꽂힌 어떤 센서나 액추에이터 종류에서 센서 노유가 발생이 되면서 센서 단자를 타고 모세관 현상을 타고 쭉 하고 따라간 거예요. 모든 배선이 다 이슈로 가게 돼 있으니까 한번 이슈를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 반짝반짝. 우와, 코팅제를 입힌 것 같아. 여기 지금 경유가 엄청나게 지금 묻어있죠. 예전에 제가 한번 영상에서 엔진 컴퓨터에 경유가 들어가면 컴퓨터가 전기가 안 통하기 때문에 경유는 컴퓨터가 고장날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확인해 보니까 디젤차 엔진 컴퓨터 내부에는 대기압 센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요쯤에 위치하고 있는데 안에 기름이 들어가면 대기압 센서는 고장날 수 있더라고요. 조금 묻었다잉. 아니, 이게 원래 엄청 있었는데. 엄청 있었어? DM을 열어봐야겠네? 네, 이건 열어봐야 돼요. DM이 내부를 열어봐야 돼요. 이게 지금 이제 영상 찍기 전에 먼저 이제 점검을 하다가 여기에 있던 기름을 이렇게 쏟아붓대요. 버가지고 지금 별로 없는 거고. 차주분이 봤어요. 연료 보조 탱크. 이 정도면 기름이 떨어졌을 때 비상시에 집어넣기 위해서 넣,
넣을 수 있을 정도의 보조 탱크의 상태라고 볼 수 있고, 결국은 지금 상태에서는 연료 라인에 같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저압 센서의 새도 IMV로 들어가고 IMV의 새도 저압 센서로 들어가기 때문에 센서를 두 개 다 교환을 해줘야 돼요. 똑같은 문제가 발생이 안 되게. 그리고 DME는 지금 안에 이제 경유가 너무 젖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분해를 해서 내부까지 경유가 들어가 있으면 그 부분을 처리를 해줘야 되고, 내부는 드라이하다 그러면 다시 덮어서 조립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개의 부품인데, 요게 이제 IMV라고 하는 인렛 미터링 밸브. 요거는 이제 고압 펌프에 붙어가지고 제가 이제 영상에서 쇠카로 도는 영상들 보여주면 인렛 미터링 밸브를 빼는 영상이 꽤 많이 나왔을 거예요. 여기도 연료가 직접적으로 닿는 부위이기 때문에 누설이 되면 이쪽으로 단자로 기름이 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저압 연료 센서. 요거는 이제 호스 타입으로 나와서 호스 중간에 연료 압력을 감지하는 센서인데, 보통 이제 N47 엔진 같은 경우는 요거 문제가 되게 많았었어요. X3가 많았지? X3, 뭐 미니, X1 그런 차들이 요거의 문제로 해서 여기에 경유가 흘러나오고, 흘러나온 게 DME를 적셔버리고 재수 없으면 DME가 그렇게 죽어버리는 증상까지 발생이 됐었거든요. 이건 어차피 지금 작업하고 나중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걸 확인해 볼 필요 없이 그냥 이 두 가지 부품을 다 교환을 할게요. 일단 DME에 기름이 이렇게 타고 들어갔으니까 이 안에도 기름이 들어갔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지금 이게 DME에 이렇게 꽂히거든요. 여기 이런 데 다 반짝반짝해요. 여기 보면 부품들이. 문제는 대기압을 감지하는 센서가 DME 내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물이 들어가면 이게 고장이 나요. 경유가 전기가 통하는 재질은 아니라 다행히 뭐 쇼트나 그런 우려는 없는데 이 센서가 문제죠. 여기도 지금 보면 단자에 경유가 다 이렇게 묻어 있어요. 지금 여기 일단은 세척을 하고 그냥 조립을 먼저 해보고 차량에 문제가 있는지 먼저 테스트 해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다면 요 지금 요 대기압 센서 요 놈을 교환을 하고서 장착을 하는 걸로, 그래도 안 되면 DME를 뭐 중고 DME를 갖다가 꽂아서 클론 떠가지고 수리하는 방법밖에 없죠. DME가 요런 형태의 플라스틱이 있는 것들은 대기압 센서가 DME 내부에 있는 거예요. 이 경유가 이쪽으로 흘러서 배선을 타고 DME까지 이 라인들 다 확인해야 돼요. 일단 DME는 다른 문제 없이 하체 소음 때문에 들어왔는데 우연히 발견하게 된 거라 수리 전에 고장 코드나 그런 것들을 확인했을 때 엔진 쪽에 고장 코드가 지금 없었어요. 그래서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부에 있는 경유만 말렸어요. 말리고 조립하고 있는 거고 이대로 한번 조립을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수리를 해야겠죠. 일단은 먼저 그냥 조립을 해볼게요. 세척만 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위들, 단자들이 연료 라인에 꽂혀 있는 연결돼 있는 모든 단자들이 처음에 이제 샜던 곳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오고 어느 한 곳에 집결이 됐다 또 여기서도 거꾸로도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단자들이 다 기름이 다 먹어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연료 라인 쪽에 문제가 생긴 경우이고, 벤츠 같은 경우는 좀 흔하게 좀 이제 엔진 오일 라인에, 엔진 오일 캠앵글 센서라든지 그런 라인들이 고장이 나면서 이렇게 배선을 타고 엔진 오일이 들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엔진 오일 같은 경우가 상태가 더 심각해요. 원래 엔진 오일은 전기가 통하니까. 세척하고 조립해서 시동 걸어서 엔진 상태 보면 되겠죠. 뭐 한 2, 3일 타보면 어떤 고장이 있으면 고장 코드를 띄우겠죠. 그냥 그렇게 먼저 작업을 할게요.
제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기 안에는 젖어 있는 게 맞는데 이게 밑에서 새서 젖은 게 갔다가 일로 온 건지 얘가 새서 나온 건지 사실 확인이 안 되거든. 그래서 그냥 의심 가는 놈은 갈아야 돼. 이거 사실 아주 비싸지 않거든. 이거 비싼가? 비싸죠. 비싸대. 내 머릿속에만 아주 안 비싼 거였어. 근데 사실 뭐 저런 걸로 인해서 다시 이런 작업이 반복이 된다면 그냥 교환해버리는 게 속 편한 거라는 거지. 또 할 수는 없잖아 이 작업을. 이제 지금 센서 여기 센서 있는데 여기를 보면 이걸 놓고 이 두 번째 단자에 있는 데에서 에어가 올라와요. 되게 조금 올라가는 것 같아도 실제로 압력이 계속 가해지고 꾸준히 여기에 연료가 들어가면 진짜 조금씩 새는 것들이 침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DME까지 펌핑 역할을 한 거죠. 일단 얘는 죽은 건 확실해요. IMV도 같이 갈지만 이제 작업이 마무리됐어요. 한 이틀 정도 시운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DME 쪽에 어떤 작은 문제가 있으면 며칠 후에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한 이틀 정도 시운전 해보고 문제 없으면 출고를 하려고 합니다. 며칠 운행하니까 죽었어요. 통신불량. 그래서 완전히 사망을 했고 사망 판정 받은 그 DME가 요 원래 DME예요. 중고를 저희가 하나 구해왔고 DME는 일회성 코딩이라 그래요. 한번 새 거를 꼈을 때 한 번밖에 코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코딩을 하게 되면 두 번째 차량의 차대번호를 읽지 못하기 때문에 시동이 블록이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원래에 있는 차량의 데이터를 뽑아서 컴퓨터로 뽑아놓고 중고 컴퓨터에다 그걸 다시 더 씌우는 작업을 해요. 클론 작업이라고 해서 지금 그 작업을 해야 돼요. 보면은 반짝반짝하죠. 경유 흘러나온 거거든요. 조합 라인에서. 배선들 타고 지금 여기까지 들어와가지고 지금 반짝반짝한 게 지금 경유예요. 네, 다행히 초기에 발견이 돼가지고 그래서 저거만 교체하고 배선 청소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차 여기 헤드커버 어듀도 있어서 어듀 작업까지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경유가 이렇게 되면 무슨 증상이 있어요? 처음에는 증상이 없다가 이런 커넥터들에 부식이 생겨서 그 부식 때문에 뭐 이런 센서류라든지 아니면 심한 경우에는 여기 엔진 컴퓨터에
커넥터 핀에 부식이 생기면 접촉 불량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뭐 구동장치 이상이라든지 뭐 다른 기능이 안 된다든지 그런 증상이 생기기 시작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누유 수리하려고 입고 되었다가 저희가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이거 이상하다 해서 컨트롤 해보니까 거기 아까 보셨다시피 그 경유가 빠져있는 그런 걸 발견을 해서 같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얘도 BMW 정품. 얘네도 이렇게 많이 고장 날 거라 생각했을까요? 이걸 꽂기만 하면 돼가지고. 오케이. 자, 이거 520D 차량의 작업이 끝났어요. 420D에서도 기름이 넘어가서 컴퓨터까지 유입이 된 사례가 있었는데 이 차도 마찬가지로 그런 경우예요. 사실 이제 눈으로 봤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 기름 넘어가는 문제는. 왜냐하면 배선 사이로 기름이 침투해가지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외부에서 확인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면 연료 저압 호수가 있고 저압 센서가 있는데 항상 연식이 좀 되고 키로수가 된 차들은 한 번씩 뽑아봐요. 기름이 침투했는지.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다행히 침투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었고 DME까지 침투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쪽 부분만 수리를 해서 수정을 해서 이제 마무리를 지은 케이스고요. 4시리즈 같은 경우는 진짜 심각하게 기름이 침투가 돼 있었던 상황이죠. 이제 어느 정도 주행거리가 됐다 싶으면 한 번씩 연료 저압 센서의 단자를 빼서 그 안에 기름이 침투된 거를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중간중간에 한 번씩 확인하면 초기의 증상 때는 연료 저압 센서만 교환하고 나머지 부분 세척하면 되지만 4시리즈 같은 경우는 DME 자체가 고장이 났었어요. 안에 이제 기름이 침투되면서 DME 안쪽에 있는 대기압 센서의 고장까지 일어났기 때문에 DME 전체를 나중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거든요. 이런 부분들 항상 자주 점검하시고 오일 교환하시거나 할 때 15만 이상 그리고 N47, B47 이 엔진들 디젤 엔진들은 그 연료 저압 라인을 한 번씩 저압 센서를 빼서 꼭 확인을 해주세요. 이 차 같은 경우는 다행히 이제 헤드커버의 누유로 인해서 그거를 수리하려고 입고가 되었었고 평상시 저희가 이제 관리하던 차량인데 한번 빼봤더니 누유되는 걸 확인을 했었어요. 그래서 빠른 조치를 할 수 있었고 카센터에 계신 정비업자 여러분들도 차량을 점검하실 때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경험치에 의해서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한 번씩 뽑아서 거기에 기름이 새는지 컴퓨터에 기름이 들어갔는지까지 확인을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빨리빨리 확인을 해야지 큰 돈 안 들이고 수리할 수 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고하자. 야 이거 근데 엔진 너무 더럽다 야. 세차장 차리고 나니까 엔진룸 더러운 것만 보이네. 왜 이렇게 어수선해? 시장에서 하는 것 같아.